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한꺼번에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합니다. 교육감과 시도지사, 구청장 군수, 그리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5명의 일꾼을 뽑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서구갑과 영암무안 신안지역은 한 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투표해야 합니다. 자신의 선거구 외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관내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회성용 봉투에 담아서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광주와 전남의 투표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북미 정상회담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데다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투표율이 예년만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